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시작개돼지 쪽에서 보코들 무기를 좀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투기장에 와 있는데 몬스터들이 다 블랙 시리즈라서 지금 돌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말에게 돌아갈까 합니다. 말보다는 이쪽 저번에 이쪽 왜안 가려고 했더라? 여기다 아직 안 갔고. 중앙아이랄 아직 안 돌았고요. 맨번 마지막에 돌 거고. 일단 오이딘 지방으로 바로 가보죠. 여기 아 생각해보니까 무기 도감 채우려고 갔던 건데 깜빡했네요. 얘기도 하면서 네, 블랙 시리즈 있을 텐데 일단 온 김에 도감이라도 도감이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무기라도 좀 얻어볼까 합니다. 어차피 여기는 나오는 애들이 좀 세서 가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한 바퀴 돌 예정이고요. 이쪽 뒤는 뭐 어차피 갈 필요 없고, 요렇게 다른 야호도 가면은 어차피 여기 진입이 안 돼서 올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긴 한데 일단 여기 갈 거고 꽃게 섬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광차 타고 이동했던 건가? 자, 일단은 지역은 찍어놨고, 여기가 지금 제일 빠르게 갈수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올까 합니다. 방향은 이쪽이네요. 자, 맨발로 불구덩이를 지나가는 우리 링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이쪽 용암돼지 쪽이고요. 가보죠. 빠져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마 요정이 적어도 세 마리쯤은 남은 것 같아요. 진입 못하도록 막죠.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마뱀이 있어 보이니? 나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방염나비. 얘도 뭐, 방염나비일 테니까.
잡을 수 있나? 너무 멀어요. 나비가 있다는 얘기는 잠자리도 있는 건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정상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으로는 날아가도 못 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가까우니까 일단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로 갈 거예요. 밀리죠?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광상 저번에 해머 얻어놔가지고 안정적으로 뺄 수 있고요. 이쪽 지역에 안간 사당이 두세 개쯤 있을 텐데.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정상에 올라왔고. 정도 날라가는데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 수상하죠. 나비를 발견해서 왔는데 잡을 수 있나요? 잡았다. 도마뱀, 도마뱀.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가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으니 아래쪽에 수상했던 돌을 좀 들어보죠. 그냥 수상만 했네요. 이런. 오, 오이딘 타조. 최고급 소 쇠고기를 줍니다. 내려오고 보니까 괜히 왔네. 그래도 뭐 올라가는 건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이 버퍼링 느낌의 밀림. 나비도 없네. 어떻게 하든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진입을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혹여나 진입해서 깰까봐? 메인 이벤트를 꼭 보란 얘기겠죠, 뭐. 체력이 좀 딸리는데,
아이고, 약간 찼어요. 뭐또 징계진처럼 보이긴 하는데. 올랐다. 아, 성공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등산할 때 꽤 소중할 때가 많아서. 자, 연해치 이쪽이고요. 참고로 저쪽 보라색 포인트 찍어놓는데 뭐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얘는 뭐안 지키네. 퀘스트 안 받고 이 정도 오면은 정말 가까운 거겠죠. 이쪽도 뭔가 있어 보이지만 뭐 아닌 것 같고. 자, 그래도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갔다가 건너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쪽이 지금 찍어놓은 곳인데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자, 여기 저번에 포인트 찍어놨던 데인데 제가 가봤자 사당 못 찍어서 가지 않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올라가면은 뭐 근성을 보여라 하면서 산타기 이벤트가 발생이 가기 때문에 쓸데없는 퀘스트고요. 근성이 없어서 못 올라갑니다. 그 산타는 데 특화된 장비가 있긴 한데 지금 한 세트도 없어요. 그래도 사당에서만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사당을 단한 번도? 단한 번도는 아니겠구나. 시작의 대지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사당에서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럼 뭐 고고랑 스태미너만 미친 듯이 빨면서 올라가면 되긴 하겠지만 그럴 가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까지 올라왔는데 오른쪽은 못 가는, 못 넘어가요. 오이딘 대지 쪽 지금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나중에 그 사진수 깨면 다도니아에서 워프하면 바로 정상으로 갔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쪽 지나가는데 뭐 없죠? 사당 알림도 하나도 안 뜨고 있어서. 아이고. 맞으면 즉사. 숨어 있을게요. 이 녀석도 볼을 좀 따야 되는데, 언제 따지? 빵에서 때리면 뭐좀 편하긴 할 텐데. 아직 도감을 다못 채웠기 때문에 계속 스킵하고 있네요. 적어도 색깔 없는 애들, 그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이었나? 빨간색은 계속 나올 것 같고. 녹색이면 이쪽이긴 하네. 아무튼 걔네들은 계속 나올 텐데, 검은색이랑 그 전에 나오는 애들한테 얻을 건다 얻어놔야. 알도 먹고, 꽁도 먹고, 이거였나? 꽁도 먹고, 알도 먹고였나? 뭐, 아무튼. 2회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스터 소드로 하거나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돼서 한 큐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아마 여기 안에 사당 있을 거예요. 광차 안에 지금 요 지나가는 철로 있는데 시작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잠깐만. 아, 오늘 아쉽지만 지금 워프에서 가도 시간이 안될것 같네요. 자, 붉은 달 이벤트. 어떻게 요리를 한 번도 못하네. 여기 그냥 가서 페러셀로 갈수 있나? 무모한 도전이 될것 같은데. 일단 옆에 연결은 돼 있네요. 도전. 사당 탐지했고요. 한 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은 물약을 좀 먹어서 더 채워보죠. 왠지 내부가 좀 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 됐다. 광차 안 타도 되네요. 쇼라하에 사당에 도착했고요. 예비 광차 있죠? 없으면 못 나가야 되니까 친절도 하셔라. 방향이 방향을 안 맞추고 놓으면 탈 수가 없어서. 안에다 밀어넣어야지 터져도 데미지 안 있습니다. 자, 가보죠. 여기서 어딘가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던데. 지나는 길에 코르그 열매들도 좀 있어요. 여기 찍고 바로 여기로 왔죠. 이 근처에 뭐 없을 거라서. 이쪽은 꼬맹이 이벤트인데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긴 한데 가볼까요? 못 들어갔나? 못 들어가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북쪽 폐광인데, 어우, 데미지 바로 입네요. 튼튼물이 아까 꽝안될것 같고. 여기 방염무력 하나 있으니까 먹고. 뭔가 타는 느낌이었는데 뭐 화이트 안 차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상관없네요. 대신 몬스터들이 제대로 못 넣어서. 아, 그냥 저 위에다 넣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다 넣고 치면 폭파했네요. 갈수 있나? 화염 리절 코스. 동그란 걸로. 쏴주고. 이뭐안 죽일 수가 없으니. 사실 무시하고 가도 되긴 하는데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죠. 아이고, 벌써 4분밖에 안 남았네. 떨어지면은 안 돼요. 회기광산 좀 먹고. 오, 죽을 뻔.
하고. 폭파. 뭐 이 정도면 넘어갈 만하겠죠. 리절보스의 붉은 꼬리. 강화 리절보. 저게 기사 화살보다 좋을 테니까. 게이드와를 하나 버리죠. 보코알은 사진 안 찍었나 잘 모르겠어서 아껴두고 있습니다. 버리면 바로 탈 것 같은데. 찍어놨었네요. 그럼 뭐 필요 없어요. 게이드와이랑 리절브활 얻고. 여기도 죽였기 때문에 강화 리절브 얻을 게 없고. 탑을 향해 쏘면 끝납니다. 너무 뜨거워서 빨리 벗어나긴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에 입구가 막혀있을 텐데 지금도 막혀있을지 모르겠어요. 쾌를 안 받고 와서. 기사의 활. 게이드의 활 하나 버릴까요? 기사의 활. 26. 여기 앞에 지금 아이고 짧았다. 얘도 폭탄으로 해야 되나? 안 되네요. 짧아. 그것보다 지금 43초 해갖고 1분 미만이라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방염 물약을 딱히 또 안 만든 것 같은데. 아이고 잘못했다. 이런. 맞네. 자, 1초.
붙어서 미친 듯이. 얼어버리는 게 아니지. 더위에 체력이 깎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여서 안 되겠어요. 일단 마을로 이동하죠. 어차피 이쪽에 뭐 사닥도 없고 미리 깨는 느낌이라 지금 깰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오면은 그대로 반영돼 있을 거예요. 저기 탑 없어져 있고. 전골 하나 먹고, 투구를 좀 사러 가겠습니다. 고런 시티. 그러고 보니까 얘도 버려버리고, 이걸로 바꾸죠. 돌크래셔로. 여기 뭐였더라? 그냥 가정집이었네. 여기는 여기도 아니네. 철의 모드 안 찍었었어? 안 찍은 게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옷가게다. 자, 제일 비싼 투구. 사는 김에 그냥. 첫 세트인가요? 자, 세트 아이템 하나 샀고, 여관 필요 없어요. 온 김에 아이템이나 좀. 양신류 모두. 이 게임은 쓸데없이 무기류랑 방어류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만 사면 돼서 그런가. 화면 필요 없고. 이거 파는 건데 그냥 땅바닥에다 놓으면은 요리가 끝나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쪽 돌았고요. 뭐 계획대로 이쪽으로 돌진 않았는데, 여기는 나중에 다시 돌면 되고, 다음엔 요렇게 좀 돌아볼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